조금 이렇게 리프레시를 좀 했는가요? 한우스님, 그 한우스님이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왜 아까 그 얘기할 때 얼굴들이 다 조금 부드럽지 않았었죠? 그 빨리어를 혹시 처음 보는데 이렇게 쓰는 것들이 생경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 첫날이라서 조금 긴장. 자, 긴장을 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숙한 한문으로 한번 그런. 삼법인을, 자, 요거 삼법인을, 학파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학파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남방불교의 초기불교의 삼법인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삼법인의 시작이? 재행 무상. 그 다음에가 뭐죠? 재본. 재본 무화가 몇 번째예요? 재본 무화가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재행 무상은 1번이죠. 그러면은 2번이 뭘까요? 일체 계고. 요 일체라고 하는 말이 일체가 괴롭다라고 하는데 일체라고 하는 말, 한우스님, 일체라는 말이 여기에서 일체가 모두 다 괴롭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체가 뭐죠? 일체가 괴롭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일체가 괴롭다는 것은 뭐 어려워해? 일체가 괴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설명을 해봐. 전부 다. 네.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 뭔가요? 일체가 괴롭다는 것은 유의법도 무의법도 다 괴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무의법도.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의법은 일체가 다 뭐라고 하시면 무의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체라는 단어가 적합한가요? 적합하지 않은가요? 무의법을 뺀 유의법. 무상하게. 근데 일체라는 말 속에서 그런 말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체라는 단어가 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 일체에 해당하는, 일체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페, 상카라, 두카, 여기서 모든 상카라, 상카라라고 하는 것은 상 플러스 까르. 뭐하고 비슷하죠? 까라, 뭐. 그런 말 하죠?
뭔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산스크리트하고 빨리어하고 한국말하고 같다라고 여기 뭔가를 행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라 행하다. 자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조건 지워진 법 조건 지워진 것 들은 조건 지워진 요거를 우리 그 한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조건 지어진 것들을 뭐라고 해요? 연기 유인법이라고 해요. 조건 지워지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해요? 무입법. 무입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입법, 무입법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제법. 제법이라고 해요. 조건과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을 합쳐서 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건 지어진 것을 뭐라고 그래요? 행이라고. 행이라고도 번역하고 유의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모든 조건 지워진 것들은 고통이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체 유의법은 고통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무엇이냐면은 재행계고야. 일체계고가 아닌가요? 네. 그래서 1번이 재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재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재행이 다 괴로운 거예요. 재행이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괴롭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번역 미스테이크거나 그 당시에 일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용법과 지금 사용법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미스테이크건 간에 용법이 다른 건 간에 지금 시대에 다시 번역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일체가 아니고 재행계고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재행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유의법이에요. 모든 유의법은 괴롭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조금 말이 좀 어눌할 수 있어요. 법이 괴롭다. 주어가 뭐예요 여기에서? 법이 일체의 유의법들이 일체의 조건적인 것들이 스스로 괴롭나요? 주어가 뭐죠? 이쪽에서 나. 자 그러면은 요거를 문장을 어떻게 번역할까? 일체의 유의법들은 괴롭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모든 재행은 무상한데 1번 그 무상한 재행에 대해서 집착한다면 컨디션 조건들 한다면 그러면은 그 일체의 유혹법들은 2번 고통을 남겨다 줄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그 무상한 법들은 항상 변화하는 것인데 그 변화하는 것에 대해 집착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다면은 그 집착한 대상은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을 가질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집착한 만큼 괴로움이 얼마만큼 괴로워요? 집착한 만큼 괴롭다 라고 하는 그 이제 행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정신 뜻은 뭘까요? 아까 정견이라는 거하고 대입을 한다면 그러면은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일체의 유법이 괴롭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사견이고 일체의 유법이 무상하고 괴롭고 스스로의 자성이 없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정견이다.
일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무와 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무아라는 그 의미보다도 여러분들 많이 아니까 무아나 아니면은 자라고 하는 의미의 자제함, 자유로움, 자기가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와라, 그 다음에 아니슈와라라고 하는 단어를 떠서 설명을 했는데, 자, 제법 무아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 제법 무아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만약에 영어나 비문자들에게 제법 무아다 하면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그 상주관 선생님들부터 한번 시도를 해봐요. 제법 무아를 만약에 조금 더 풀어서 알아듣기 설명한다면 아까 1번, 2번처럼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은 나라고 존재하는 것이죠. 글쎄 막 그냥 너무 갑자기 막 결론으로 막 달려가는 것 같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라고. 모든 것들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모든 조건에 고정된 게 없다. 에? 뭐라고? 하늘에서 고정된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거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발로 차면 이거 책상도 의자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거기에는 무위법도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 무의가 들어간대. 무의는 뭘 말하는 거죠? 열반.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구사론에서는 세 가지 무의가 있고 유식에서는 다섯 가지 무의가 있어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무의가 한 가지만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죠?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구사론하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하고 차이점이 초기 불교는 열반, 니르바나 오리엔터드 그런 이제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열반을 향해서 가는 건데 이제 구사론 정도 가고 유식에 가면은 그 무의라고 하는 것에 허공이라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아카샤라도 허공이 있고 그 다음에 니르바나가 탱멸무의, 그 다음 비탱멸무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확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 외에 조건 지어진 것들을 말하죠. 조건. 다시 말해서 해두 원인과 빠짜야 인과 연애에 의해서 발생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바로 유의법이라고 그렇게 해요. 해두와 빠짜야에 의해서 인과 연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자랐어. 이는 뭘까요? 이는 미자, 씨앗이에요. 연이 뭘까요? 날씨와 온도, 날씨, 온도, 태양, 물, 그 여러 가지 보조물들이 전부 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 연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인이라고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보조물들은 연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 그것을 유의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조건 지워진 거라고 하죠. 근데 이 둘 다 아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일단 유의법이 어떻게 아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자, 한번 얘기해 봐요. 유의법이 왜 무아 안 왔다
아따가 아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나따를 암 아따. 아따에 대한 설명이 하나는 아뜨마. 아뜨마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뜨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시바라. 이시바라는 것은 자제. 관세음보살 할 때 아발로키테 이시바라라고 해요. 자제, 관자제. 관자제 보살할 때 그 자제가 이시바라예요. 그래서 자제하다라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갈 수 있다 라는 뜻이 아따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영원불멸의 실체, 진화라고 비슷하게 한번 번역을 해보자고요. 진화를 아트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제와 진화. 진화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자제가, 진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고, 스스로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은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법이 없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에브라함을 이제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신을 만나요. 그러니까 막 그 떨기나무 그 뒤에서 막 그냥 아주 막 밝게 빛이 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여기서 스스로 있지 않으면, 조건에 있으면 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 조건에. 그 조건을 탈피해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야, 그게 피조물과 창조물의 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거. 자, 이것을 우리 불교 후기로 와서 다시 뭐라고 했냐면은, 무, 자, 성. 이라는 말로. 그래서 요 두 번째 것은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자, 이쪽으로 돌아와서 모든 법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조금 느낌이 와닿죠? 모든 법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다시 인과 연에 의해서 모든 법들은 존재하지, 인과 연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법은 없다. 뭔가 조금 가까워지죠? 두 번째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 심지어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마저도 뭔가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부처님도 깨달음도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마저도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음으로 이름하여 부처라고 하고, 자성이 있음 없음으로 이름하여 공이라고 하고, 자성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아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뭔가 실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환상과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실체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법 무아라고. 누가 질문했나요? 제법 무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설명이 어떻게 좀 됐는가. 오늘 계속 어떻게 의도치 않게 헤비한 주제로 계속 가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는 내가 노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러분들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복습할 수 있어요. 복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한테 노트를 보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오늘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노트를 만들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노트가 없는데, 다음부터 노트가 있으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자, 몇 가지 질문 한번.